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계시록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 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천년왕국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난 후 이 땅에는 6천년간의 인간 경작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경작의 날이 다하면 6천년 동안 구원받고 소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이 땅의 성도들도 공중으로 휴거되어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모든 눈물과 애통을 잊고 행복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참혹한 7년 환란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전쟁과 각종 재앙으로 죽고 지구는 오염되어 황폐해지지요. 이 7년의 기한이 찰 때쯤 되면 지구상의 자연도 문명도 환경도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염되고 어지간한 건물들도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 참혹한 환란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앙이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늘도 땅도 물도 온통 오염돼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 7년이 다 차면 주님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명하시면 공기와 물과 땅이 정화되고 자연 환경도 새롭게 회복되지요.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또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천지 만물 모두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새롭게 회복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너무 많은 기사표조 권능을 보시니까 이해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러진 뼈도 맞춰주시고 12대씩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폐에서 피가 나오고 해도 그냥 기도받으면 또 얼마 있지 않아 멀쩡하게 참 건강 몸 회복되고 하는 것도 봅니다. 즉 말씀으로만 역사된 거 봅니다. 단에서 말씀으로만 기도해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서 영광을 돌립니까? 자, 7년 환란 중에도 살아남은 극소수의 유괴 사람들과 7년 혼인잔치를 마친 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이 서로 섞여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유구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의 처소가 구분됩니다.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이 따로 있어서 영의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살아가고 육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살아가지요. 모든 문명과 시설이 파괴되었기에 성 밖에 거하는 육의 사람들은 원시적인 수준의 생활을 합니다. 반면 영의 사람들은 구별된 성 안에서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지요. 7년 환란을 지내고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수가 다시 급속하게 불어납니다. 사망도 재앙도 없고 먹을 것도 풍족하니 얼마나 더 빠르게 번성하겠습니까? 사람이 뭐 농토를 일고 땀 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의 인구가 없다시피 시작한다 해도 천년이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퍼져 살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하는 육의 사람들에게 천년 동안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금 살아가는 천년 왕국이 어떤 상황인지, 천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마음에 늘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영의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하게 하지요. 영의 사람들은 지난 천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육의 사람들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수가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유구 사람들이 성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멸하십니다. 이것으로 천년 왕국도 막을 내리고 이제 최후의 대심판이 시작이 되지요. 자, 영의 사람들도 썩지 아니해야 할 이런 이제 몸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썩는 그런 육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해야 할 신령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의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 육의 눈으로도 보고 대화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이런 썩지 아니할 살과 또 육의 이런 살과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년 환란 동안 이 땅은 완전히 피폐해진다 했지요.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거나 살기에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는 호흡기나 피부 질환이 많습니다. 독성이 많은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죽는 확률이 높다고 하죠.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공기는 오염되고 많은 세상이 오염되어서 신종 질병들이 많이 창궐하게 됩니다. 옛날에도 말씀했지만 또 지금도 앞으로는 더 심하게 많은 신종 질병들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 기도원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만민 기도원이 때를 맞춰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 산에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무서운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질병은 물론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요즘은 참 기형아도 또 몸에 병을 가지고 잉태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뭐 검진할 수 없으니까 모르고 태어나지만 오늘날은 이제 병원에서 검진하기 때문에 아 뭐 기형아다 아니면 무슨 병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을 가지고 안에서 태아에서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면 한 번만 기도받으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찰하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저 어린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도 그럽니다. 어린 아이는 원죄는 있지만 자범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아 이제 태어나기 전에 기도받으면 제가 무수한 아이들을 보지만 한 번 기도로 깨끗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방사능 오염된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질병은 물론 기형아가 태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미래의 핵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을 피해 깊은 땅속 비밀 기지 같은 곳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일이 지나면 혹시라도 지상 환경이 회복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면 이 세상은 온통 오염물질로 뒤덮이게 됩니다. 계절과 대기의 순환, 바닷물의 순환 같은 자연계의 질서도 다 깨어지지요. 물도 오염되어 그 안의 생물들이 죽고 식수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산림도 불에 타서 식물을 얻을 수도 없지요. 전쟁과 난리 속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해도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재림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7년 환란 후에 오염된 세상과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나타내지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던 영혼들이 다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요. 만약에 지상에 모은다면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또 저 끝까지 모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오염물질을 다 거두시고 만물을 소성케 하시지요. 아담이 처음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땅이 비옥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보다는 수월하게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의 악이 더해지면서 땅도 차차 오염되어 척박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지구를 회복시키시면 그 처음처럼 땅이 기름지게 되고 사람이 심은 대로 풍성한 소산을 얻게 됩니다. 심지 않고 저절로 자란 열매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살려가는 것이 없으니 육식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양이 결핍되거나 배가 고픈 것이 아니지요. 원래 노아시대 이전에 사람이 악이 지금보다 덜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동안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과실과 채소로도 충분하지요. 물도 깨끗한 물로 변화되고 모든 지역이 동일한 물맛으로 회복됩니다. 대기와 물의 흐름, 계절의 순환이 다 질서대로 제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나 6천년의 경작 기간과 달리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큰 더위나 추위, 태풍, 가뭄, 홍수 이런 것을 겪는 것도 아니지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필요한 대로 햇빛과 비, 바람이 조절되어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땅 위에는 천년 동안 주님과 영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지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성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성은 빛나는 돌로 지어져서 이 땅의 건축물과는 구분됩니다. 창세기 강해에서 아담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한 재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때 아담은 둘째 하늘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했다 했지요. 특히 표면은 유리처럼 다듬어진 돌로 마감하여 심히도 빛나고 아름다우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천년왕국 때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도 그처럼 유구것과는 구별되는 영의 재료로 지어집니다. 심히도 빛나고 눈이 부신 재료로 지어지는데 육의 사람들이 이 성을 볼 때 눈이 멀거나 어떤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므로 육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지요. 물론 허락을 받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그 경계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유구 사람들의 거주 영역은 빛으로 뚜렷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 중앙에 주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영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이 있지요. 그리고 각 대륙마다 곳곳에 성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들이 거하며 육의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별도의 성에 거하는 영의 사람들도 때에 따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중앙의 성으로 옵니다. 대륙 간에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갈까요? 원래 천년 왕국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동할 때는 영의 공간을 통해 순간에 이동합니다. 여러분 영의 공간 이동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아실 것이고요. 영의 사람들은 이미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의 공간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문이 잠겨 있어도 집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순간에 사라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고 있기에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다스리기 위해 그들과 함께 다닐 때는 그들에게 맞춰주지요. 그들의 개념에 맞게 또 공의에 맞게 평소에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부활체의 몸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육의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때는 죽기 전에 가졌던 육의 모습과 닮은 영체를 입고 있지요. 이 영체는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형상이고 노인으로 죽었으면 노인의 형상입니다. 이 땅의 몸과 달리 주름이나 흉터, 장애 같은 것은 없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는 형상이지요. 영체의 상태로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 강림 때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요. 이 부활체는 어린아이나 노인의 형상이 아니라 모두가 33세로 환원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혼인잔치 기간과 이어지는 천년 왕국 때도 성도들은 계속 부활체를 입은 상태이지요. 이 부활체는 둘째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영적인 몸이기는 하지만 유구 사람들의 눈에도 보여지고 만져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떡이나 생선 같은 음식도 잡수신 기록이 나오지요. 부활체의 몸을 입은 사람들도 이렇게 유구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먹는 영의 음식들은 육의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이 감미롭지요. 그러므로 굳이 육의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육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게 되면 그들과 함께 육의 음식을 먹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의 음식을 먹을 때도 육의 사람들처럼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대로 분해시켜서 호흡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체의 몸으로 7년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을 보내게 되고 백보자 대심판 후에는 온전한 영체로 변합니다. 부활체가 둘째 하늘에 더 적합한 몸인 반면에 온전한 영체가 온전한 영의 공간, 곧 셋째 하늘의 천국에 적합한 몸이지요. 그러면 왜 소천한 영혼들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 거하면서 곧바로 온전한 영체를 입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아직 둘째 하늘의 혼인 잔치와 이 땅의 천년 왕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미 온전한 영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천국 설교에서 증거했지요. 서열 1위, 2위, 3위, 4위,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그러나 이분들도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 함께 거할 때는 유구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지만 그들도 질병, 사망 없으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처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육의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놀랄 만큼 적은 수입니다. 그렇다 해도 천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 온 땅에 편만하도록 번성하지요.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4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출애굽 당시 나온 인원이 유아를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만 60만가량이라 했지요. 여자와 아이들, 연약한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은 족히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수도 많았고 또 혹독한 고통을 노예로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낳고 기르고 할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수로 불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년 왕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굶을 걱정도 없고 추위나 더위도 질병도 재앙도 없지요. 그러니 천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늘어난다 해도 오늘날과 같은 문명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 타고 다닌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상했을 겁니다. 물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문명에 대한 기억과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명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 중에 10여 명 정도만 아주 큰 무인도에 남겨진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분,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들 10여 명 뽑아서 무인도로 보낸다고 해봐요.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 전문가나 전기 기술자라 해도 이 무인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맨손으로 철을 캐어와서 부품을 만들거나 컴퓨터로 조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립한다 해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리 전기 기술자 박사라 해도 거기서 어떻게 참 짧은 뭐 수백 년 동안에 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그저 원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 육의 사람들도
과거의 문명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 삶은 원시적인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유리컵 하나, 부엌칼 하나도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칼도 이제는 지식이 쌓으니까 어떻게 칼을 만든다는 건 아니까 돌에다 문질른다는 게서 뭐 돌칼도 만들고 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유리컵은 또 얼른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뭘 파서 이렇게 만든다든가 인간 경자 6천년의 기간 동안을 생각해봐도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문명을 이룬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요. 이 땅으로 쫓겨난 아담에게도 에덴에서 얻은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있었다 해도 이 땅에서는 맨손으로 시작했기에 그 지식을 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천년, 2000년이 지나는 동안은 문명이 그리 크게 발전한 것이 아니지요. 제가 88년도에 처음 계시록 강의를 설교할 때는 천년의 기한이 차면 혹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문명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이 천년 동안은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해도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손으로 만들어 쓰는 정도라 하셨지요. 오늘날처럼 컴퓨터나 자동차, 고층 건물 이런 것을 이루는 문명의 발달은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 오염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천년왕국 때는 또 천년만 살 건데 살 건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고층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땅이 좁아 살기 어려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거기 이제 땅 넓어 이제 퍼져 나가면서 두루 편만하게 지구를 덮어 갈 텐데 고층 건물이 뭐 필요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런 것을 이루는 문명은 또 발달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일 따먹고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병도 없죠. 질병도 없죠. 뭐 죽는 사망, 고통, 이별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질병과 재앙, 사망이 없을 뿐 아니라 미움도 다툼도 어떤 악도 없습니다. 이때는 모두가 마치 성결된 사람들처럼 온유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지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평안 가운데 천년 세월은 금세 지나갑니다. 네, 너무 평화로우니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가 어디 그냥 스위스 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다 하면 그때 가시면 돼요. 영의 공간 이동을 가시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 하지 아니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그냥 영의 공간 안 타면 또 타보고 싶은 말 타고 얼마나 신나게 초원도 달리고 꽃밭도 달리고 즐겁겠습니까? 또 이제 육의 사람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앞으로 대지를 알려주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 그들의 사는 모습도 보면서 과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염된 게 없으니까 또 병도 없으니까 어떤 질병균도 없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또 일궈 먹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과일 따먹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또 맛이 있겠죠. 다 과일마다 맛있을 것이고요. 과일도 보면 뭐 나라마다 다 다르죠. 이스라엘 가면요 감이 굉장히 달아요. 저는 감을 많이 이스라엘 가면 먹는데
감은 또 굉장히 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시면, 내년에 가시면 감이 얼마나 단가 보세요. 또 감은 달고요. 또 다 단 건 아니죠. 안 단 것도 있고. 물론 무화과 이것도 달고 맛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천년을 이별도 없어, 사망도 없어, 질병 균도 뭐 없죠, 아플 것도 없죠. 저렇게 넘어져서 뭐 갈 뼈가 부러져 이러고 뭐 탈골되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뭐 염증이 생길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금방 천년이 지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천년이 차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 했죠. 저는 주로 이제 방에서 많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를 가도 사택에서도 방 밖에를 별로 나오질 않아요.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하루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고,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너무 아쉬워요. 세월을 어떻게 붙들어 맬 수도 없고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뭐 이런 천년왕 행과 뛰어놀고 막 아무 부담 없이 결제할 거 없고 그냥 뭐 많이 읽어야 되고 신문에 날 원고 뭐 그냥 일일이 읽어야 되고 해외에서 온 그 많은 수많은 편지 우리 선교사들이 매주 보고하는 것 편지 이런 것 저런 거 그냥 일일이 안 읽어도 되고 교회 각 선교 각 선교국에서 주는 매주 보고사항 매일마다 날마다 읽고 또 읽고 결제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간증 편지 안 읽어도 되고. 부담 없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서 이 세월 좀 어떤 붙들어 맸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예, 그래서 천년이 차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많은 육의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멸망길로 갑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이 유구 사람들은 그동안에 악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체험했습니다. 또 원수마귀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 그 미혹을 받아들이면 멸망으로 간다고 천년 동안 눈이 듣고 배웠지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참 미련 바보, 뭐 천치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천치라 해서. 하여튼 미련하고 바보, 천치.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또 영우 사람들과 육의 사람 나눠 있는 것도 보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천년이 차면 미혹하는 원수망이도 풀려놓고, 거기 미혹이 넘어가면 지옥 가고, 아름다운 천국 있고 다 가르쳐줬는데도, 왜 수많은 무리가 미혹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게 했는데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멸망으로 가는 게 아, 그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이해가 된다면 솔직한 분들입니다. 솔직한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혹받으면 안 된다고 진리 말씀 안에 살아 영으로 들어가면 축복이라고 또 신부단장 빨리 해서 새삼 가셔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면 병도 오지 않는다고 사고 당하지 않는다고 재앙 만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육체를 행하면은 지옥 사망길로 간다고 수없이 가르치고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권능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도 순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그런데도 삐지고 그런데도 툭하면 감정 갖고 툭하면 하나님과 함께 제단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부흥성회 때 그렇게 많이 치료받고 그러게 해서 치료받으면 하나님 다시 떠나면 더 큰 것이 재발되고 한다고 가르쳐도 치료받고 나면은
좀 있다가 또 교회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눈으로 본바고 만진바고 체험해 본데도 그런데도 다시 미혹받고 다시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향한 거 여러분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도 보고 자녀들에게도 보고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한때 잘했는데 아 순간에 어떻게 시험대로 교회 떠나는 거 보고 신앙이 뭐 첫사랑 다 잃어버린 거 보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늘 보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도 보고 체험하고 여러분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해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그렇게 가르쳐도 당회장님 단에서 그렇게 육체령하면 안 된다고 체육 간다고 7년에 떨어진다고 가르쳐도 많은 사람이 불순정하고 가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사표적 권능을 보여주면서 해도 그러니 천년 왕국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왜 그들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은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을 사는 동안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 외에도 주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때를 따라 주님과 선지자들과 함께 지구의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지요. 우리 12,000명 어딥니까? 죄송합니다. 예? 금강산. 우리 성도님도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저는 금강산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백두산도 안 가보고 그것도 백두산에 제 간증책자는 거 위에 놓여서 참내 간증책자는 먼저 가 있었는데 백두산 봉우리 천안 안 가봤고 금강산도 안 가봤고 초등학교 때부터 12,000봉 참 가보고 싶은 곳인데 안 가봤습니다. 예, 그래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갈 기회는 늘 있었고 늘 인솔에 갈 수도 있고 우리 뭐 열매냉선 갔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천년 왕국이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에 그때 실컷 보려고 그래요. 그때 구경하고 그때 다 보려고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요. 가보고 싶다 뭐 보고 싶다 미련이 없어요. 그때 볼 거니까 그때 못 본다고 하면 아 천국에 영원히 살고 여기 다시 못 본다면 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천년 왕국 때 마음껏 볼 거라 이 말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 다 돌아다니고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그런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때는 지구도 걷고 가보고 싶은 곳 다 함께 다니십시다. 이 땅에서 경작받을 때 살던 곳 혹은 늘 동경하던 곳이나 고대 문명의 터전 세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요. 물론 7년 환란 후 전쟁과 재앙으로 건축물 같은 것은 이미 다 사라졌기에 천년 왕국 동안은 대부분 그 터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6.25 때요. 6.25 때 서울을 거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건물 하나 성한 게 없어요. 그건 폐허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뭐 살면 집 짓고 다 살면 뭐 좋겠습니까? 이제 천년 왕국 때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빌딩이 필요 없고 높은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곳곳에 막 꽃이 만발하고 뭐 온갖 기와 요초들이 반발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낙원만큼은 못해도 에덴 동산만큼은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지. 그리고 천년 동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곳을 다닐 때 주님께서는 자상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천지 만물로 숨겨진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지요. 또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고요. 무엇이 무엇과 결합하면 어떻게 되고 다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참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화장실 어디 보면 어디서 생긴지 아주 조그만 이 골핀으로 이렇게 찍은 점만한 그보다 더 적은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하루살이 말고 아주 조그만 색깔은 좀 까만 정도인데 아 그런 게 날아다니는 걸 저번에 봤어요. 한 뭐 일곱 여덟 마리가 이렇게 이게 물 담아준 뚜껑을 열었더니 아 거기서 일곱 여덟 마리가 날아나오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조그마한 거 안에 어떻게 그만 나를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 있고 나를 수 있는 거 어디 있고 또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디 있고 도대체 그런 모든 기능 장치가 그렇게 조그마한 거 안에 다 참 있다고 하는 거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봤지만 하루살이도 아닌데 아주 적은 것들인데 일곱 여덟 마리 그게 아, 뚜껑을 열자 이렇게 날아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안에서 날아나왔을까? 그래서 그 통을 아예 치워버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참 신비하다 싶어요. 그렇게 조그만 것 안에 어떻게 날일 기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사람을 피하고 뭘 먹고 살고 어디로 들어가서 모아서 눈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소리는 어디로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번에 하도 작은 그런 것들을 보아가지고 깔따기라고 합니까? 사람 쏘면 근지러운 그것도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적은 것들이에요. 참 그 궁금하던데 예,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들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사람마다 동행의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비유를 들어 왕이 궁 밖으로 외출할 때 바로 곁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좀 떨어져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왕의 행차를 멀리서 구경만 하지요. 천년왕국에서도 주님께서 안내하실 때 모두가 바로 가까이서 동행하며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가 부족하고 그래서 천국에 서열이 낮다면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근접할 수가 없지요. 주님께 가르침 받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받아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년왕국이 오면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십니까? 또 주님과는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고 싶으신지요? 주님의 바로 곁에 항상 동행하며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멀리 떨어져 가더라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전달만 받으면 족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신분단장을 마치셔야 하지요. 전번에도 한 2주 전인가요? 신문에 우리나라 창원인가 어디서 공룡의 이제 발자국들이 무더기로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공룡의 발자국들이 무더기로 창원 맞습니까? 창원 맞아요? 네. 공룡의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선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 한 장소에 그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까? 아 서울 경기도도 좀 발견이 되고 강원도도 발견이 되고 아 이북 쪽에도 발견이 되고 이북에도 발견되면 벌써 뉴스 나왔겠지요. 아, 요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도 꼭 남쪽에만 바닷가에 있는 물가는 그 남쪽에서만 발견이 됩니까? 제가 옛날 창세기 때 공룡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러분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론으로 마음껏 때려 맞춰가지고 뭐 수십만 년이 어때가 얼마 언제 전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맞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짧은 40. 거기에 에덴 동산에 이제 그렇게 또 반역을 일으켜 그물망의 아버지가 넣어서 세계 곳곳에 뿌려놨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공룡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그것도 물가, 바닷가, 물가에서 또 물이죠. 또 알도 마찬가지고 공룡 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왜 그것들은 걸어오는 세월이 지나 또 왜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왜 화석으로 남아 있어? 그러면 사자도, 아 곰도, 저기 코끼리도, 아 그런 것도 곳곳에 화석으로 많이 많이 발견돼야 할 텐데 더 많은 것들이니까. 그 이것들이 공룡이 발견될 때 물이죠. 그냥 주변에 그냥 그렇게 또 많이 발견됩니까? 창세기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 바로 그렇구나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다시 불로 하나님이 사르셨기 때문에 흩어지고 할 그런 시간 여유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공룡알도 무더기 나오는 것은 아 이제 에덴 동산 이미 이제 잉태해서 이렇게 나올 이제 그때쯤 된 것도 내려왔을 테니까 그것들은 또 알을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룡알 같은 걸 썩어버리고 아 해야 하는데 왜 그게 화성으로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팔자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불로 심판을 썼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해버리니까 그대로 그 형체가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뼈도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바로 폼페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로마 맞죠? 그 폼페이 보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체로 도시를 덮어버리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른 다음에 한 2000년이 지나 흐른 다음에 오늘날은 그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아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뼈도 그대로 웅크려 뜨거우니까 순간에 뜨거우니까 웅크려가지고 있고 개도 그냥 웅크린 채 죽어 있고 화석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용암 용암제 그냥 그렇게 순간에 익어버려가지고 그런 형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발굴하니 그때 집들도 이제 기둥과 뭐 집들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어떻게 살았겠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왜 폼페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는가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나 난잡한 도시였다는 걸 가보시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사람이 과학자도 그렇고 신학박사도 그렇고 마음이 선해서 마음에만 문만 열고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경청해 듣는다고 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만 아무리 따져봐도 진화나 이런 발달 과정으로 공룡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큰 공룡이 되고 그렇게 큰 나르는 공룡 새가 되고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호랑이가 이거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가끔가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는데 왜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다 이 말.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다 이 말. 번성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땅도 좁은 데다가 저 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 봅니다. 육식동물은 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큰 공룡이 어디서 전 세계 곳곳 어디서 뭘 먹고 살았겠느냐 이거예요. 또 물을 먹어도 엄청 먹어야 되는데 예, 천년왕국이 이르면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이곳저곳을 함께 다닐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예루살렘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그 행복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밝히 역사해 주시고 또 참 믿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 날들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또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 동안에 또 낳고 죽지 않으니까 해서 천년 동안에 꽉 지구상에 또 퍼져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천년이 다 차면 이제 무적응에 있는 원수막이 풀어놓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가 미혹당해 멸망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몰랐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천국을 설교하고 또 있다 했고 지옥하고 또 하려고 하고 명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은 가더라 이 말입니다. 몰랐습니까? 들어서 아는데 더군다나 그게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하는 제 입술에서 나간 말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저로 계시해 주셔서 그 천국 지역에 밝게 알려주셔서 제가 책자로 써서 전 세계로 펼쳐 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저의 입술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도 천국과 지옥의 설명인데도 듣지 않냐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옥 설교를 통해 지옥 책자를 보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자른 사람도 있고요. 읽어도 들어도 소용없이 여전히 세상 거 버리지 못하고 세상 거 취하며 또 그런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 숫자가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또 오늘 은혜 받기 잘 오신 분들은 아니 그리셔야 되겠죠? 아니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제발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천국으로 가야 되고 더 좋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 TV 시청자들 위해, 또 많은 나라에서 사진들을 보내오고 이름들로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또 질병들, 우리 성도님 또 믿음으로 기도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칠레, 열란다, 피사로, 누이스 기에르모 가정에 굳건한 믿음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 극복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멕시코의 글로리아 누네스 남편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극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중남미 소라야 세란 요도 지난 치료해 주시고 부모님이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남미의 아버지 레티시아 빅토리아 친구 알라인 구스타포 까마초 로베르토의 구직을 원합니다. 주여 구직 직장도 얻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남미 글로리아 디아스 현재 47세로 폐 경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잉태 축복 주옵소서. 콜롬비아 살린 발레스트 부채 청산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 운송사업의 축복 가족들 건강 중남미 알렉산드라 에르난데스 16세 된 소녀 까밀라 수아레스의 새로운 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콜롬비아의 하이로 페레레스 회사에 축복해 주시고 볼리비아의 루이스 네그로 볼리비아의 평안과 교회 부흥도 주시고 우루과이 카를로스 피스톤 우루과이 교회 부흥 주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극복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파벨 바르코 목사 11월 9일 힐브 하이츠 러시안 교회 손수건 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의 더 권능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또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11월 8일 토요일 필라델피아 교회 인도하는 성령 충만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시마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더 밝히 영의 세계에 보게 되며 이를 통해 만민 목자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가 되도록 뉴욕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출장이 형통하게 또 11월 9일 주일 저녁 리치랜드 우크라이나 침례교회 인도하는 집회위에 준비 찬양 인도하는 테드 심형제 권지은 형제 권시은 자매와 정효나 목사님 딸 미첼 발 자매를 위해 또 파블로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이 모이고 놀랍게 치료 역사와 또 찬양 아버지 반주 모든 것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메시아닉 라디오 설교 프로그램인 메시아닉 비전 프로그램 녹화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출연하는 시드 로드 목사님과 조이스 조지 여사 위에 또 메시아닉 비전 시리즈 방송에 모든 합력을 형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시와 킹 엄마 이 옥선 집사 10여 년 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일방적 서운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지도록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니다. 아버지 서운했던 거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담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축복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옵니다. 캐나다의 김미경 성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마음과 생각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황영옥 성도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공간 안에 연단을 잘 이겨나가며 어둠의 역사 가정에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시오나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라 일본의 유승일 목사 11월 10일 월요일에 초교파 모임인 신수 나가노현 부흥선교회 아버지 교역자 모임 통해 참석한 교회들이 모두 협력교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힘을 이웃나라 또 이명호 선교사 11월 11일 만민 창립 8주년 기념예배 예,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창립 아버지 8주년 기념예배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또 선교사님도 11월 16일 창립 7주년 기념예배 성전 확장 이전에 따른 입당 예배 축복해 주시고 또 영국 아비가이 와말라 겸상 적혈 구성 빈혈 폐렴 성예별로 더 깨끗해 주옵소서. 겸상 적혈 구성 빈혈 물러가고 폐렴도 깨끗함을 입으라. 킴벌리 가슴바 겸상 적혈 구성 빈혈 급성 요통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페루의 노사 살라사르 세 오빠들이 술과 약물을 끊어버리고 가족 모두 주님을 영접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솔란해 폭력적인 성격 버릴 수 있도록 엘리자베스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벨 결혼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산드라 쿠초 코리아 간통죄 용서받도록
자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듯한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납니다. 믿음 저 없어서 빛의 말 어둠만 물러가라. 하켈리네 데라 끄루스 무릎에 만성적인 피부 염증 성예글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공격적인 성격도 물러가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딸에게 축복해 주시고 카비에르 두란 볼란코 방광염 명치 통증 성예글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가족이 하나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베네수엘라 나보르 리바스 잘못된 심장 수술로 인한 고통 해결해 주시원합니다. 쉽게 피곤해져서 무기를 가고 걷지 못함도 성예불로 대 온전케 주시원합니다. 난시 오해다 대리바스 심장질환 고혈압 허리 통증을 물러가 성예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아 나볼 엘리케 정신지체 및 가족에 대한 모욕과 공격적 태도 다 물러가게 하소서. 빛의 말 아버지 온유하게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아버지 헤수스 라파엘 디아스 피부암으로 인한 온몸 가려움증도 물러가 발열도 물러가라. 성예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까에 KCA 결장암 성예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아라. 마리아 알레한드라 에이즈 우울증암 물러가라. 성예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아라. 까르멘 셀레네 외도하고 집을 떠난 남편이 돌아와 가정에 충실하도록 결혼생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마르틴 오토비아 사고로 인한 우편 마비 풀어주시고 언어장애도 물러가고 눈도 잘 보이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에드 엘마 꾸리 메르카도 가족 일가 친척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멕시코의 로르데스 알바라 남편의 간통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도록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 돌이켜 이혼하지 않도록 아버지 딸의 마음에서 온 이루어 주옵소서. 벨기에 비모엘라 샤페타 솔린 솔란지 갈비뼈와 폐 사이 위 오른쪽 부분의 찌르는 듯한 통증도 물러가고 또 호흡도 편안해지도록 고혈압도 물러가라. 성예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암 3기 말기 아버지 전이 된 거 다 성령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고 폐암 폐병 모든 질병 균 물러가라. 빛의 말 모든 통증아 물러가라. 모든 고통 통증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속병들을 물러가라.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고혈압도 물러가라.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말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부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